안녕들 하십니까? 그래도 뭐이 지역은 그 조용한 편이죠. 여기는. 예. 이제는 뭐 누가 들어오면은 반가운 표정이 나오는군요. 야, 너도 나왔냐? 나도 나왔다. 뭐 이런 거군요. 요즘 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예, 그런 차이도 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478페이지 가시면 예, 가치론을 배우실 차례예요.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치와 가격에 관한 이제 정의 개념이 있는데요. 학자들이 이제 두 사람이 있죠.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의 정의가 있고요. 예, 어빙 피셔라는 학자의 정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거는 그 비내구재에 적합한 가치 개념이고요. 요거는 부동산과 같은 이제 내구재의 가치 개념에 적합한 부분이다. 요 관계는요, 일단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치와 가격의 관계는요, 여기 있는 비내구재 있죠. 비내구재라는 건한번 사용하면 효용이 바로 없어진 애들을 우리가 비내구재라고 그러고, 내구재는 오랫동안 효용이 지속되는 애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비내구재를 기준으로 볼 때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죠? 요게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그게 가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가 일정한 교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는 걔가 뭐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된 게 그게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컵라면을 만약에 1,000원 주고 거래하죠. 그럼 그 컵라면에는 1,000원 정도의 효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이제 가격으로 표시가 된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죠? 이게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하는 게 뭐다? 예, 그게 가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논리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고요. 그래서 표현을 보시게 되면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보면 가격의 본질은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으면 모두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 가격도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은 가치가 화폐를 매개로 한 값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가격으로 표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논리는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서로 일치한다고 봐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가치와 가격이 괴리되는 거예요. 예, 괴리된다는 얘기는 이 가격이 가치 이상도 될수 있고요. 가치 이하도 될수 있다라고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재화의 가치라고 그러면요. 이게 가격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지금 마스크 하시죠? 마스크 가격이 어떻게 돼요? 막 올라가잖아요. 괴리되는 거죠. 마스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보다도 이 가격이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는 수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반대로 수에 비해서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겠죠. 제가 볼때 이렇다 저기죠. 지금 원래 막 생산하는데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바이러스가 잡히는 거예요.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슬슬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쓸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감염이 된 사람만 옮기지 않기 위해서 차단하는 거고 의료진만 쓰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잡혀버리게 되면 이렇게 또 살짝 꼽을 쳐놓은 것도 있죠.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그래갖고 몇백만 장 갖고 있는데 갑자기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이제 가격이 점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장당 지금 뭐 몇천 원씩 하던 게 몇백 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가면요. 가치와 가격은 다시 일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가격은요. 장기적으로는 이 가치에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배웠지만요.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은 수요자 경쟁에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죠. 그럼 공급도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그때 이걸 반대로 준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일치하는데 장기적으로 괴리한다. 그럼 틀리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에서는요. 가치와 가격을 뭐 해줘야 되냐면 여기는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있죠. 그게 그 부동산의 가치를 100% 정확하게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배웠지만은 부동산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변화까지는 정확하게 반영이 안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내구재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을 해야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칸을 나눠서 보면요. 가격이 있고 뭐가 있다. 가치.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은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실제 지불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실거래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 지역에 요 부동산 있죠. 예,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게 5억에 매매가 됐어요. 예, 2020년 오늘이 3월 3일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매매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인 거예요. 근데 이미 지불됐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값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어진 시점에서는요. 이 가격은 하나만 성립해요. 요렇게. 요 시점 기준에서.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내구재의 가치는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다. 그래서 장래 이익에 바탕을 둔 현재 가치라는 점에서 얘는 현재의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 이익을 바탕을 둔. 왜냐하면 미래에 어떤지, 만약에 현재 농지가 나중에 택지구부지로 지정이 돼 있으면 현재 용도보다는 미래 용도를 기준으로 가치를, 현재 가치가 결정이 되니까 요게 시험에서 한번 바뀌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가격이 현재의 값, 가치는 미래의 값. 이렇게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 보면요.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를 해요. 왜 여러 개가 존재하냐면 하나의 물건인데 평가 목적이 있죠. 예, 이게 과세 가치를 추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보험 가치를 추계할 때 또는 투자 가치를 추계할 때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틀리잖아요. 예, 목적이 틀리면은 여러 개의 가치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시점에서. 그래서 요 관계 정도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요 내용이 옆에 479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박스로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 정도 할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치의 종류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배우셨죠? 기억하시나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 가치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에서 세 가지를 배웠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예, 시장 가치 기준 원칙에 보시면은 물건의 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47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있죠. 예. 근데 요 시장 가치가 성립하는 조건이 있죠. 뒷페이지에 보면은 조건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해놨죠. 네,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공개된 자유시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했단 얘기죠. 시장가치 기준 원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예,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법령의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요 시장가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요. 가장 기본적인 게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요 기억하시나요? 통상적인 시장.
이 가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무슨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돼요? 이게 시장의 공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돼요. 이걸 한정된 시장이다라면 틀리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출품 기간의 합리성이라고 해놨죠. 아, 요거는 부동산을 이제 팔려고 매도하려고 시장이 내놨죠. 내놔서 거래가 성립하고 등기 이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죠. 예, 요게 이제 실무상에서는 통상 한 3개월 정도 얘기를 해요. 그 안에 거래가 성립됐을 때 한 시장성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기간이 너무 늘어지게 되면은 시장 가치보다는 싸게 거래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출품 기간의 합리성 관계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에 대한 뭐가 있냐면, 예, 자연성이 있다는 얘기는, 거래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거래가 돼야 돼요. 그죠? 자, 일단 매도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비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싸게 거래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강요된 거래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요된 거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원리금 상환을 갖다가 계속 연체하게 되면 결국 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죠. 그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성립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끝으로 당사자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거래 당사자는요, 물건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팔고 났더니 가격이 뛰더라. 그죠? 사고 났더니 가격이 떨어지더라. 이거는 정상적인 시세를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된 것에 한해서 무슨 가치, 예, 시장 가치 개념을, 예, 정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요, 아까 재화의 가치는 사용 가치하고 무슨 가치, 예, 교환 가치가 성립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나중에 투자 가치로, 이게 나중에 시장 가치로 이렇게 바뀌어요, 표현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치가 주관적 가치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무슨 가치? 예, 객관적 가치라는 거죠. 예. 이 효용이라는 건요, 주관적 효용도 있고 객관적 효용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는 가치 있죠. 예, 본인은 참 꽤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물건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는 그렇게 높은 가치가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가 펜트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전망이 참 좋죠. 뷰도 좋고. 그죠?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은 어느 펜트하우스 못지않게 뷰가 아주 뭐 끝내준다고 얘기를 해요. 알고 봤더니 산꼭대에 있는 달동네 판잣집이에요. 그죠? 여기 뭐 올라가는데 계단으로 해가지고 한 30분 올라가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라보면 뷰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볼 때는 몇십억짜리 집 부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이 집을 만약에 10억에 내놓으면 거래가 되겠냐고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가치다? 주관적인 가치고, 이게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평가에서 나타나는 게 무슨 가치? 그 시장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바뀌어서 이게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가시면 가격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그죠? 아, 요거는요, 일반 재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동산 이 가격이라는 건요,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로. 그럼 왜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하겠어요? 일반 재화는 물건의 가격밖에는 표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가격하고 임대료 두 가지로 표시가 돼요. 마트나 편의점이나 백화점을 가게 되면 물건의 가격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이 중개 사무실에 가게 되면 매매가 옆에 전세, 월세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을 할 때도 수의 가격 탄력성과 임대료 탄력성 뭐 이런 식으로 명시하기도 해요. 왜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수 아시죠? 예, 생수를 1,000원 주고 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500원의 임대를 주면, 그죠? 다시 찾을 수 있다 없다? 못 찾잖아요. 일반 재화는 소모성 재화인 거예요. 얘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임대를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속성이라고 배웠죠.
영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걔는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물건 자체의 가격의 변화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걔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준 대가로 임대료 받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가격하고 뭐로? 임대료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옆에 전세, 월세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요.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은요. 소유권 전체로서의 가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분 권익으로서의 가치도 성립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갖게 되죠. 근데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저당권 설정이 되죠. 세를 주면 전세권도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죠. 여기서는 틀리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평가사는 이걸 따로따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하고 저당권의 합이 그 부동산의 전체 가치하고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우리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요.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돼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치라는 거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죠. 예, 영속성이라는 게 바탕이 있는 거예요. 현재 농지를 할지라도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죠. 그러면 나중에 택지로 바뀌었을 때 가치의 변화가 더 크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라서 그 양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특징 나오는 건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농지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농지로 대가를 주고 싶은데 알고 봤더니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는 농지로서 거래할 수가 없죠. 그죠? 택지로 바뀌는 걸 가정해서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요. 그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다. 즉 개별 가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매도자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있으면요. 예, 매수자가 있으면 개별적인 협상을 해야 돼요. 근데 개별적인 협상을 하다 보면 개별적인 사정이라는 게 개입될 수가 있죠. 매도자는 급매할 수 있어요. 예, 급하게 해외 이주 나가야 되는데 있는 걸 처리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급매해서 가격을 싸게 거래할 수 있고 매수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자기가 출생했고 자기의 유년기하고 이제 뭐 청년기를 그 집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서 사업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집을 팔은 거예요. 팔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사업이 성공했어요. 그 집을 다시 사고 싶은 거죠. 근데 소유주는 원래 지금 현재 시세대로 거래하자 그러면 안 팔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웃돈을 줘서 한 1.5배 가격을 지불하고 거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평가사는 사례를 수집하면은 이런 사정이 없는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는 작업을 사정 보정이라고 그래요. 특정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 개입됐을 때 그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로 보정해주는 작업을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요,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지역성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자, 같은 물건, 같은 규모의 물건이더라도 어느 주거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는 다르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전무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가격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5억에 샀어요. 그죠? 분양을 5억에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팔 때는 나름대로의 5억에다가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지죠. 그 사이에 내가 냈던 이자, 인테리어 비용, 중개사 수수료, 세금 이런 거 감안해서 최소한 못해도 5억 5천에서 6억에는 내가 거래를 해야겠는데 시세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4억 8천 정도예요.
그러면 안 내놓는다고요. 매물을 걷어들여요. 걷어들이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돈 필요하면 담보로 대출 받았으면 되고 지금 안 팔리면 임대 주면 된다. 그리고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시 안 올라가겠어? 뭐 이런 그 또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가 전무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게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가치 발생 요인하고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있죠. 아, 요게 이제 뭐하고 관련 있는 거냐면요. 그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요. 예전에는 여기서 문제가 주로 나왔어요. 가치 발생 요인이. 근데 여기가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계속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한 두 번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치 발생 요인이에요. 얘는요. 이 재화가 가치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게 효용이라는 게 있고요. 상대적 예, 희소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제안이 이제 됐을 때 요거 글자만 따면 곤란해요. 글자 따서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도 효고 얘도 효잖아요. 그 글자 따고 들어간 사람은 낭패를 본 거죠. 아니, 효고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거는 구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 위에 거,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있죠. 예, 이거는 예,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재화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뭐가?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 가격과 가치가 같다고 보니까. 그죠? 그 세 가지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쾌적성이라든가 또는 뭐, 예, 수익성. 그런데 쾌적성하고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가치가 발생하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상대적 희소성에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건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화의 가치는 사용 가치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한 유명한 이 물과 다이아몬드 역설이라고 있어요. 물하고 다이아몬드를 비교하죠. 사용 가치는 물이 커요. 다이아몬드는 실상 사용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는 물보다는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싸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용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진 않고 그게 희소성의 여부에 따라 가치가 발생의 정도가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뭐가 상대적 희소성에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효용도 있고 상대적 희소성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수요가 없으면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특정한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욕구는 이 구매력에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얘가 이제 여기서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유효수요란 반드시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뭐를 필요로 해야 돼요? 네, 구매력이 수반되어야 되죠. 앞에서 경제에서 배웠죠. 일반적인 수요 그러면 우리가 유효수요를 지칭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과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이 돼도 가치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전성이라는 것도 있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사갖고 천 원을 지불했어요. 대금이 천 원에서. 천 원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마개를 따서 마실 수 있어요. 그죠? 대금을 지급하면 거래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잔금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 권리 이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권리 이전에 제약이 있으면 가치는 발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예전에 이 90년대까지 시험에는 요거 세 가지만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얘가 추가가 돼서 지금은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가정이. 그러면 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 있죠? 얘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치 발생 요인에. 그게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네, 거기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지역, 그 다음에 무슨 요인? 예, 개별 요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 형성 요인을 가서 보시면은 굵은 글씨로 해놨죠. 예, 그 굵은 글씨로 나온 게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에 있는 거예요. 요게, 이게 시험의 답으로 나온 거예요. 예, 다음 중에서 감정평가 규칙상의 표현에 올바른 거 골라라 그랬을 때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라고 명시해놨죠. 근데 그 일반적인 요인의 다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기 요 요인이. 예, 이 종목은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 요인은요,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사회적 요인이 있죠. 예, 저 안에는 이 대학 수능도 들어가요. 만약에 전년도에, 그 작년에 대학 수능이 어렵게 출제됐죠. 예, 그럼 학생들이 명문대를 선택을 할 때 어려움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겨울에 강남 8학군을 중심으로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요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평가사 입장에서는 자 수능에 대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아 그러면 이 지역에 뭐가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그러면 전세라든가 매매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주로 수요가 많이 몰리는 데가 대치동의 그 은땡 아파트 있죠.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거기가 오래돼 갖고 상대적으로 시세가 조금 싼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좀 몰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특정의 지역에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국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금리가 조정이 되거나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은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지역적인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이런 것도 있죠. 예, 그 지역에 해당하는 거. 근데 얘는 근래 시험에 안 나와요 잘.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요 지역 요인 있죠. 요게 이제 뒤에서 다시 이제 언급이 될 때 그때 다시 또 얘기하죠.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예,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이 가치 재원칙이라고 해놨죠. 예, 거긴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들어갔었을 때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시는데, 이거를 이제 부동산 평가 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원칙 또는 원리인데 이게 이제 학자들의 번역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칙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요. 원리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주 오래전에는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한 문제는 원칙이라고 출제했고요. 한 문제는 원리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이제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대상 부동산이라고 해요. 이게 감정평가에 들어오면 이제 대상 부동산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죠.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대상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평가사가 이 물건의 가치 추계를 의뢰받은 거예요. 그러면 평가사는 이 부동산의 가치 추계는요,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이 상태를.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 때, 요 최이효 이용이라는 거는 개별 부동산의 최이효 이용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개별 부동산의 최이효 이용 상태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 변하면 개별 부동산의 최이효 이용 상태도 달라져요. 만약에 얘가 농지 지역이에요. 그럼 농지 지역에 있을 때는 최이효 이용이 뭐겠어요? 농사 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지역에 만약에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부동산들의 최이용 이용은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뀌는 변화도 우리가 따져봐야겠죠. 네, 그래서 얘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토대가 되거나 전제가 되는 원칙을 우리가 변동 또는 예측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최이호 이용 상태를 판정하기에 앞서서 지역의 뭐를 변화를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그죠? 얘가 만약에 농지 지역인데 무슨 지역으로 택지 지역으로 바뀌는 건지인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걔에 대한 미래 이용이 있죠. 농사가 아니라 뭐 상가 등을 지어서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토대가 되거나 전제가 되는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가치제 원칙의 종류에 보면 토대 또는 전제가 되는 원칙이라고 해서 변동의 원칙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서는 얘가 지역의 변화를 고려한 다음에 물건 자체가 이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부 측면에서는 이걸 보는 거예요. 균형이 있죠. 내부 구성 요소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자예요. 우리 이제 지금 484페이지 이쪽에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건의 상태가 주변 부동산과 적합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지 뭐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요. 평가사가 이 물건에 만약에 가치가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의견을 냈단 얘기죠. 그러면 이게 왜 5억으로 결정이 됐는지를 이 원칙을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가 5억으로 결정할 때는 이 지역의 변화도 고려해봤고요. 내부 측면의 밸런스가 맞는지도 살펴봤고 주변 환경하고 적합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칙의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요 중에서 대표적인 애들만 이제 몇 가지. 이게 원칙이 13가지예요. 13가지인데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 10년 사이에 한 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답은 다 여기서 준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만 그 제목이 대부분 설명해 줘요. 제목이.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요. 토대가 되는 원칙 있죠. 예. 예, 변동의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예, 여기 일단 별표하시는 거예요. 자, 변동의 원칙이라는 건요. 부동산의 가치 있죠. 네,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이 있죠. 예, 이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가 특징이 뭐냐면요. 기준 시점이 있죠. 예, 여기에 근거가 돼요. 우리가 감평에 들어오면요. 항상 무슨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기준 시점을. 그러니까 왜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 배우셨죠. 그러니까 저 가치 형성 요인은 계속 변한다고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은. 제가 계속 변하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예, 여기 원룸주택이 있어요. 원룸주택이 있는데 A라는 평가사가 요 소유자가 이 물건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A라는 평가사가 담보가치를 추계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10억이라고 평가해 줬어요. 이게 2015년 1월 20일 날 평가한 거예요. 근데 이 소유자가 대출받은 다음에 상환이 제때 안 이루어져갖고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B라는 평가사에게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를 산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걸 5억이라고 평가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걸 10억이라고 평가해 줘서 은행에서 6억 융자를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경매 물건에 감정가했더니 5억으로 평가된 거예요. 이게 2020년 3월 3일 날. 그죠? 네. 근데 같은 물건인데 가치가 다르게 평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있을 때는 여기에 짓댕 공장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많아가지고 100% 점유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일로 넘어갔더니 걔네가 철수가 되고 시간이 벌써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공실이 급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폭락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6억 융자를 해준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감정가가 5억으로 나오면 채권 회수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평가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수 있어요. 네가 과대평가해서 우리가 대출이 무리하게 일어났고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니까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금액은 네가 물어내야겠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낼 때, 그때 감정평가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이 기준 시점이에요. 내가 평가한 시점하고 경매로 넘어간 시점이 틀리다는 거죠. 내가 평가할 때는 이게 시장 가치로는 이게 적정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할 때는 항상 무슨 시점을, 기준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대충 유추할 수 있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예측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예측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라든가 또는 현재의 이용이 있죠. 여기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얘는 미래 있죠. 예. 미래의 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특징을 보게 되면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수익환원법에서는 이 수익을 기초로 해서 가치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 수익이 미래 수익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농지면 농지에서의 최유 이용은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로 지정이 돼 있으면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으면 농사 지어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평가하면 안 되고 나중에 여기에다 우리가 상가 등을 지어서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이 있죠. 이걸 기초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어디에? 미래에. 예.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가치가 우리가 장래에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 가치라고 그랬죠. 예, 그게 이제 이 원칙과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 미래에 대한 변화를 예측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설명하냐면 제목이 설명하잖아요. 예측. 네? 과거 현재보다는 뭐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가치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가사가 이 물건의 가치를 5억으로 평가할 때는 미래의 변화를 감안했다 안 했다. 네, 감안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감안해서 가치를 평가해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내부 측면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측의 원칙 밑에 보면은 내부 측면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것도 물어봐요. 네? 두번 물어봤어요. 내부 측면의 대표적인 애가 뭐냐면 걔가 균형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걸 외부 측면이라면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물건 자체의 밸런스를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치는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있죠. 예, 이게 뭐를 이루고 있을 때, 예,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적정한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게 되면요, 특징이 이 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를 다른 말로 내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예전에 한뭐 30년 이때 지어진 건물들 보게 되면요. 이 대지 면적 대비했을 때뭐 이런 거죠. 얘가 만약에 대지 면적이 한 200평이면요. 여기 건평이 한 180평. 그럼 뭐가 부족해요? 주차 공간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기가 건물로 다 메워진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요즘 짓는 건물은 뭐가 확보가 돼야 돼요?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돼 있으면 이 건축허가 안 떨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러면 여기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또 발생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든. 그러면 그것만큼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예전에는 30평형 아파트 보면요. 방 3개 화장실이 하나였어요. 그죠? 근데 요즘 짓는 애들 보면은 방 3개 화장실이 몇 개예요? 2개. 그러면 요즘은 이게 밸런스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지어진 애들은 뭐가 부족해요? 화장실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화장실 하나를 추가로 놓으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뭐가?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감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화장실이 많아야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은 두 개를 집어넣고 화장실을 세 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또 너무 무리하게 많이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과소계량이 되거나 뭐가 됐을 때 과대계량이 됐다는 얘기는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적용하는 감가를 우리가 기능적 감가라는 거예요.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밸런스 여부로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감가의 대상에서 기능적 감가라는 게 그거예요. 설비나 구조가 구식화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과소계량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전원주택이 있는데 천장의 높이가 너무 높대요. 그죠? 이게 일반 주거 형태에서는 우리 강의실만큼의 천장 높이가 이렇게 높기는 좀 어렵죠. 이렇게 높으면은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여기 데피거나 시원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주거에 비해서는 천장의 높이가 너무 과대계량이 된 거잖아요. 그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능적 감가를 부여해요. 일반 주거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랑 관련 있는 원칙이 무슨 원칙이냐. 그래서 답이 균형의 원칙. 네,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균형의 원칙에 대한 것을 하나 먼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486페이지 있죠. 예, 거기 가면 중간에 외부 측면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 외부 측면의 원칙에서 예,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자, 적합의 원칙도요. 제목대로 보시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의 가치 있죠. 가치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요. 시장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져요. 이게 그래서 이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요. 이 감가를 부여해요.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다른 말로 외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가 예, 서민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대지 면적 한 50평에 건평 뭐 한 25평, 30평 뭐 이 정도 들어가 있는 집이고 시세는 뭐 한 1억 5천에서부터 한 2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주변에 이번에 신축 주택이 하나 들어섰어요. 대지가 200평이고요. 예, 건평이 뭐 한 120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규모가 2층으로 돼 있는 주택이에요. 건축 공사비가 뭐 한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 신축이니까 안에 있는 구조나 설비 같은 거는 가장 현대식으로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들리는 소문에는 집 안에 에스컬레이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집 안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 그 실제로 설치해서 나온 사람인데 뭐냐면 이제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예, 노모가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시면은 1층에서 2층을 좀 편하게 이동하시라고 안에 이거 설치할 수도 있고 아이들 위해서 수영장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집을 내놨어요. 10억에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러면 안 팔리는 이유가 얘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체는 잘 지었잖아요. 근데 어디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규모의 집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거지 얘를 거래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가서 보게 되면은 주거지역이 조성이 돼 있으면 주택의 규모가 비슷한 거예요. 들어가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기서 이렇게 툭 튀어 올라와 있으면 걔는 매매하기 힘들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이거예요. 주택은 주거지역에. 그죠? 상가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들어서야 돼요. 단 들었을 때 그게 주변에 뭐하고 이런 규모나 이런 거하고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제목이 뭐예요? 적합. 그래서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게 시험에 얘하고 바꾼 거예요. 네,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서 이런 감가 있죠?
판단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과잉 부분이 있으면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면 틀리겠죠.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외부적 감가라는 거예요. 물건하고는 관계없이 외부적인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가다. 제목을 보면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죠? 어? 아, 이게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1, 2월 달 강의에 요거 설명하는 거는 몇 가지만 선배, 대표적인 애만 선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4월 달 되면 또 해야 안 해요? 또 해요. 4월 때 되면 간평을 다시 한다고요. 그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나머지 원칙을 다 해보는 거예요. 전체를. 해보지만 핵심이 되는 애들은 지금 우리가 설명한 애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뭐를 쳐줘요? 노란색 분표를 쳐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487페이지에 하단에 가면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칙이라고 있죠. 예. 이게 뭐 기타 원칙이라고 그러고요. 간접적으로 예. 관련되는 원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얘예요. 무슨 원칙? 대체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요. 부동산의 가치는 이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이 부동산의 영향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요게 특징을 보게 되면 감정평가 3방식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3방식이라는 게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그다음에 수익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 방식을 통해서 가치를 구할 때는 대상 부동산과 무슨 관계에 있는 대체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부동산 있죠. 그 사례를 수집해서 비교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대체 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게 세 가지 방식 중에서도 특히 비교 방식이. 그러니까 대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논리로 보시면 돼요.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집이 5억에 매매가 됐으면 우리 집도 어느 정도는 할 것이다. 5억 정도는 할 것이라는 걸 반영해 주는 게 대체 원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뭐가 비슷하면 효용이 비슷하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격이 같으면 효용이 높은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같은 분양가면 아무래도 뷰가 좋은 애를 선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설명하냐면 제목이. 그죠? 이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굵은 글씨로 맨 마지막 줄에 해놨죠. 감정평가에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예, 왼쪽에 적합의 원칙도 경제적 감가인의 판단 기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명시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가사가 이 물건의 가치를 얼마라고 5억이라는 의견을 냈을 때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도 감안했다는 얘기고 내부적인 측면에서의 밸런스 여부도 살펴봤고 주변 환경과의 적합성 여부도 다 판단해서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를 쭉 설명해 주는 원리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뒤에 가면 488페이지에 보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있죠. 거기 하단에 가면 동그라미 부분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 예, 최유효 이용 상태로. 그러니까 얘는 독자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건요. 부동산의 가치는 이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냐면요. 앞에서 배웠던 부증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이 있죠.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하한가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못 미치면 바로 감가가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밸런스가 안 맞거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항상 얘를 기준으로 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 여부 있죠.
예, 그를 판단할 때는 합법적이어야 돼요. 이용 상태가 해당 지역의 지역 지구제라든가 건축 규제 또는 환경 규제에 위배되는 이용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제가면 합리적 이용이라고 해놨죠. 이 합리적 이용의 전제는 뭐냐면요. 가까운 장래에 그 이용이 확실시 돼야 돼요. 평가사가 최이호 이용 상태를 판단할 때요. 50년 후 100년 후를 가정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50년 후 100년 후에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유추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부지의 규모하고요. 개발 사업의 어떤 성격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너무 그게 성격하고 안 맞으면요. 그것도 밸런스가 안 맞는 거랑 똑같죠. 예를 들어서 그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요 강의실 있죠. 예, 요 정도의 면적을 기준해서 만약에 예식장이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고객을 받아들일 때 소규모로 식을 치르는 고객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공간 안에 예식실에다가 폐백실에다가 이걸 뭐 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참여하는 뭐 하객들이 뭐 한 20, 30명 규모의 그것만 우리가 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부도 살펴봐야 되고요. 거기에 보면은 토양의 하중 지지력이라고 해놨죠. 예, 그게 집안의 상태 얘기하는데요. 집안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예, 지금은 이제 앞에 르노 이게 뭐 땡땡 이런 이제 자동차 브랜드가 있어요. 그죠? 예, 원래 이 브랜드는 여기 그 당시 오너가 이 상용차 시장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도 이 상용차 시장에서 상용차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게 있어가지고 무리해서 진출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기존 업체가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얘네가 어디다 공장을 냈냐면 부산 쪽에다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예, 그쪽에다 만들었는데 그때 떠돌던 소문이 그거였었어요. 그 공장으로 선택한 지역이 집안이 약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집안이 연약하다 보니까 초기에 기초공사비가 문장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네 품질이나 이런 걸 기준했을 때 출고와 동시에 손해라고 그랬었다고요. 워낙 초기 생산비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부도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최이호 이용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된 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선택한 이용은 최상의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있죠. 예, 그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애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제 상업적이 있잖아요. 상업적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를 짓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상가 또는 주상복합 또는 오피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이자 합리적이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의 요건은 다 충족이 되네요. 충족이 되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창출한 애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 충족이 됐을 때가 무슨 이용? 그게 최이호 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선택한다는 게. 그죠? 일반인들이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라고 있죠. 예, 거기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있을 때 감정평가 이론의 시험범위 보면은 감정평가의 기초, 감정평가 방식, 그 다음에 가격 공시도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기초에서는 주로 인용이 되는 게 가격 원칙하고 여기 있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있죠. 예, 요게 이제 주로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용은 많지 않은데 감정평가 절차상에서 이 분석은 꼭 필요해요. 시험에서 인용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기억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이렇게 하죠.